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아리스노브의 DX2 다이나믹 오디오 믹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언박싱을 해보면 제품은 이렇게 아주 작게 생겼어요. 노브가 6개 있어요. 6개 있고, 그 다음에 파워랑 5핀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작은 거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스피커 저기 요 4분의 1 모노 요 마이크 단자를 꼽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생긴 그죠? 스테레오 마이크를 이놈의 지금 켰으니 자 요렇게 생긴 스테레오 마이크를 그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체 1800mAh 보조 배터리처럼 전원이 자체로 들어와요. 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휴대폰에서 노래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키면은 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나오던 게안 나오죠? 얘가 지금 블루투스가 잡혔어요. 블루투스가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래가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아웃풋을,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을 갖다가 여기다가 아웃풋에다가 꽂아줘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배경음악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로 소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자동차의 옥스 단자에다 딱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방이 되는 거죠? 노래도 저기 배경음악이 나오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여섯 개의 노브 중에서 얘는 마이크 볼륨이고 얘는 배경음악 볼륨이고 가운데는 에코, 울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노래방 기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죠. 이게 아니라 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BG가 그죠? 배경음악이 이쪽으로 지금 블루투스 기능으로 들어갔어요. 복잡하니까 얘도 치우고 위만 보도록. 예, 우리 휴대폰에 녹음 어플이 있어요. 녹음 어플, 이렇게 간단한 거. 그러면 얘를 꼽아줘요. 이 아웃풋에서 된 거. 그러면 외부, 외장 마이크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원을 킨 상태에서 녹음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아래가. 그러면 이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경음악의 볼륨이에요. 그러면 얘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파장이 커지죠? 이 노래 배경음악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줄일게요. 확 줄여놓을게요. 아, 얘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마이크가 여기가 지금 마이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그죠? 처음에 약간 안 먹어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계속 할 때는 연속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목소리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은 블루투스도 되면서 휴대용 오디오 믹서 기능도 있는데, 그죠? 자체 그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으면서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에다가 요런 거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두면은, 그죠? 휴대폰에서 삐지를 여기에다가 넣고 그러면 내 전화는 그죠? 뭐 자유롭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차의 옥수단자에다만 넣으면 되니까. 평상시에는 차에다 요거만 두고 옥수단자에다만 넣고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그죠? 저장하겠습니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얘는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음성 파일은요. 그죠? 그래서 저장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차에서는 내 휴대폰으로 그죠? 블루투스로 음원을 저기 배경음악을 넣고 옥스단자에다 얘를 꽂아서 노래를 부르면 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만 갖고 다니면서 녹음만 해도 되고 배경음악도 같이 넣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무게도 가볍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길거든요. 이 마이크가 내가 선호하는 게 이런 거라서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도가 좋은 그런 오디오 믹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집에서 이게 그 메인 그 오디오 믹서가 될 수는 없고요. 대신 휴대하거나 자동차 안에서 쓰거나 가볍게 노래방 기능으로 쓰겠다라고 그러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차에다 놓고 쓰려고요. 이 마이크까지 차에다 놓고 쓰려고 요거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마이크는 좋기는 한데 얘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덩치도 크고 또 얘는 조금만 해도 잡음이 나가지고 다 소음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가까이서 하는 제품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핀 마이크도 써보고 다뭐 전방향 해가지고 그 DSLR 위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잡음만 들어오고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한 소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처럼 이렇게 딱 놓고 쓰거나 이렇게 생긴 마이크로 이렇게 하고 말을 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괜히 뭐안 보이게 저기다 놓고 한다고 하면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제품 어떻게 보면 요 제품은 뭐 고가지만 요런 제품은 그렇게 저기 다이나믹 마이크는 보기보다 안 비싸거든요. 좀 괜찮은 제품들도 많아요. 싸면서 좀뭐 알차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것들 다 좋아요. 웬만한 것들. 그래서 꼭 이런 아리스노보의 오늘은 DX2 오디오 믹서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그래서 꼭
그렇게 가볍게 가성비 있게 쓰는 제품으로는 딱 좋아요.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랑 궁합이 딱 좋습니다. 이 이름도 다이나믹 오디오 믹서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랑,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꼽는 이게 있죠. 이렇게 쬐꼬만 애가. 그래서 얘를 노래방으로도 쓸 수 있고, 차에 휴대하면서, 차에 이 자리도 차지하지 않아요. 거기 기어 있는 데다가 살짝 놓고 쓰면 될 거예요. 충전 5핀 단자 충전 이렇게 하면서 쓰면은 금세 반응도 빠르고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험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잘 안 돼요. 전방에 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차가 없는 곳이니까 일단 시동을 끄고, 시동을 껐어요. 안전운행 때문에. 그죠? 여기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자, 요 DX2, 그죠? DX2에 이 XLR, 그죠? 요거 된 거를 꼽고, 그죠? 요거는 4분의 1이라고 하나요? 그죠? 요거를 여기다 꼽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차에 옥수단자에다가 꼽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쪽 이 핸드폰에 음악 나오거든요. 음악 나오는 거, 음악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켰어요. 음악도 켰어요. 그러면 auxiliary, 그죠? 뭐라고 하니? 음악이 나오죠?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의 볼륨을 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노브를, 그죠? 이 음악에, 그죠? 음악에 볼륨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마이크의 볼륨이에요. 그리고 에코 기능도 있어요. 에코 없죠? 에코 없죠? 에코를 반만 넣어볼게요. 에코 반 넣었어요. 에코 최대 넣었어요. 노래방, 그죠? 목욕탕 분위기 나요. 메아리가 파파 울려요. 이제 이거를 같이 노래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줄이고, 그죠? 노래를 줄이고. 자, 음원이 왜 이 모양이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죠? 네이버 TV나 유튜브 올리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다 정지가 돼요. 그래서, 그죠? 노래는, 그죠? 저작권 없는 거, 이런 거, 그죠? 유튜브에 있는 거, 이런 거요. 그래서 노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그렇다고 애국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이 자동차에서 관광버스처럼 노래도 잘 되고요. 그죠? 다음에 이게 핸드폰으로 이것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 볼 건데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챙겨볼게요. 네,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핸드폰을 그 파형을 보는데 녹음은 지금 음성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음성은 잘 들어가고, 잠깐 BGM 한번 넣어볼까요? 음악이 편하게 깔렸을 거예요. 깔렸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그 에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자, 노래방 기계로도 좋겠죠? 그죠? 딱이에요. 그래서 끄고요. 지금 걸으면서 해가지고 조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누가 찍어주는 것 같죠? 근데 절대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걸으면서 자 여기 좋다. 들고 있는 게 선 같은 게 없어요. 지금 요거 요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 요 마이크로. 네. 지금 손에 들은 건 이 핸드폰으로 지금 이 파형 보이나요? 파형? 그죠? 그리고 요게 DX2거든요. 이 DX2 요걸로 배경음악을 껐고요. 배경음악을 껐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적당하게 줄이고요. 또 에코를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또 목욕탕이 왔어요. 목욕탕. 그리고요. 이제 뭐 기능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지? 뭐 차에서 하면 그저 노래방 분위기 날 테고 방에서 해도 노래방 분위기 날 테고 여기 다이나믹 마이크 되게 그 장비가 복잡한 장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손에 들었어요. 장비라고는 요만한 담뱃값만한 DX2 하나랑 핸드폰 저는 두 개를 써서 이 안에 하나가 더 들었거든요. BGM 그 배경음악 틀는 핸드폰 하나, 그 다음에 녹음하는 그저 핸드폰 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 장비를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 이렇게 생긴 거 좋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녹음을 해야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큰맘 먹고 바깥에도 나왔는데 한번 테스트 그 편집하면서 잘 녹음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